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 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지난 26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더 트롯쇼에서 두 주먹으로 1위를 차지하며 5개월 연속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는데요. 임영웅은 두 주먹으로 박군의 한잔해와 영탁의 찐이야를 제치고 더 트롯쇼 7월 차트 1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임영웅이 부른 두 주먹은 뚝심 있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쉬운 멜로디의 세미 트롯 곡인데요. 임영웅의 무대 중에 가장 신나는 곡으로 꼽히는 만큼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만하네요. 다음은 임영웅이 여름 관련된 투표에서 1위를 한 소식입니다. 임영웅은 마이 원픽에서 누구보다 알차게 여름 휴가를 즐길 것 같은 스타 1픽은? 이라는 주제로 투표한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트로피에서 진행한 올여름 무더위 속 함께 바다보러 가고픈 가수는? 이라는 투표에서도 역시 임영웅이 1위에 올랐습니다. 여름에도 역시 임영웅의 뜨거운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요. 임영웅은 팬앤스타 포토톡 천사 같은 외모를 가진 스타 선정에서도 1위를 차지해 또 한 번 대세임을 인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에도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기록을 갱신하는 임영웅의 유튜브 채널에 1000만 뷰가 넘는 영상이 14개에서 15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무대 영상이 1000만 뷰를 돌파하면서 레전드 영상이 추가된 건데요. 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임영웅과 영웅시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